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채용 박람회가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. 청년부터 퇴직자까지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.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. 어떤 기업에 누가 와 있을까?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할까? 구직자들이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봅니다. 곧 사회에 나설 대학생들은 처음 써보는 이력서가 어색하지만 당찬 포부가 있습니다. 괜찮다 생각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회사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경기 침체, 젊은이들 틈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장년층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지난해 퇴직한 전홍조 씨는 기계정비 분야에서 30년 기술 노하우를 쌓았지만 취직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채용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. 열 몇 군데나 물어보니까 생년월일 물어보고 나이에서 전부 안 된다 하니까 거기서 조금 좌절을 했습니다. 창원과 거제, 통영 등 중부권 6개 시군이 참여한 박람회에는 213개 기업이 직간접 참여했습니다. 여느 채용 박람회처럼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도 보였지만 참여업체 상당수는 우량 중소기업입니다.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장 회사 내에서 이제 성장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그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. 지난해 세계 권역별 채용 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사람은 모두 1,300여 명. 이어서 동부권 채용 박람회는 모레 김해에서 서부권은 다음 달 진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